지금 태윤이 본부장 발령 내라고 시위하는 겁니까? 시위라니? 그럼 넌나엿 먹이려고 태윤이 영업팀에 보냈니? 아니잖아. 다 우리 태윤이 동생 우리 역에서 그런 거잖아. 뭐 그러냐 어째? 나도 너랑 정싸움에 한번 살아보지 뭐. 남 시장님, 지금 집에 불법 침입자 두 명이 있습니다. 형! 보안업체 연락해서 끌고 가라고 하세요. 전화 안 끊어? 어머니. 아무리 그래도 네 동생이고 작은 어머니야. 어디 집안일에 남을 불러들여? 어머니, 또 무슨 협박이라도 당하셨어요? 말씀하셔야 저희가 처리하죠. 어머니. 도윤아, 태윤이 본부장 자리 주고 끝내자. 청담동이 바라는 건 그거 하나잖아. 주고 저 여신 내보내자. 본부장이 이런 억지 쓴다고 줄 자리가 아닙니다. 도저히 안 되겠어? 죄송합니다. 그럼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. 내가 알아서 아마. 너희 아버지가 알면 끝나겠지.